자, 여러분 오늘 점심은 예고했던 대로 밖에서 먹지 말고 이게 안에서 먹읍시다. 팬티 팀 다들 왜 나한테 눈을 안 마주쳐주지? 존나 서운하네. 근데 원래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가 있나? 아, 카메라 쳐서 그런가? 네, 좀 가빠가지고. 여기 커버스 팀이고 이제 피디들한테도 얘기를 합시다. 어. 오늘 네, 여러분 피우고. 오늘 점심은 회사 내부에서 먹겠습니다. 왜죠? 에? 콘텐츠 팀은 좀 까칠하네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개격을 다 친하다. 패급이. 아, 그 오늘 왜 그러냐면은 저 냉장고가 꽉 찼어요. 샘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먹어야 돼. 멈춰야 돼. 테스트도 할게요. 짱처리가 아니라 뭐 팔았던 것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걸 같이 먹읍시다. 패급은 티를 내었고. 저희가 이제 밀키트를 팔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마 엄청 많은 곳에서 시식 해보라고 샘플을 보내줘요. 그게 샘플을 조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보내주는데 하나만 먹어봤을 때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먹잖아요. 그래서 남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앞으로 팔아야 될 게 제보가 이제 이거 보시면은 네. 스폰데 희연 씨가 이번에 다이어트 도시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맛이 엄청 맛있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졸라 많아요. 네. 여기 이거 여기 밑에가 지금 꽉 찼죠? 여기는 원래 쓰던 좀 많이 빠졌네요. 지금 방금 빼가지고. 네. 이거 봐.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 다 먹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직원이 전국을 뚫렀지만 짬처리긴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와 뭐야? 뷔페인데 뷔페? 헐 대박. 야 벌써 먹고 있는데 조금만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무슨 말이에요? 푸드대전이에요? 밥 먹어야 되는 거 같아. 떡볶이. 우리 다 흥분. 좋은 이것도 저희 그때 겉절이 먹었잖아요. 맞아. 겉절이 갈비 먹을 때야. 이 갈비 안 먹었지? 이거 미쳤어요. 진짜 맛있는데. 이거 눈이 동그래지는 맛이에요. 맵자리 먹으면 더 맛있어. 맞아. 아, 맵자리 뭐 있니? 뭐야? 응. 참 맵자리. 맛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개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공깃밥 두 개가 어디 갔나 했는데 하나 강제, 하나 정제, 커플 둘이서 아주 하나씩. 너무 맛있는데? 고기도 맛있는데? 예찬이 먹어봐. 아 뭐야? 근데 이거 우리가 직접 담가봤잖아. 담그니까 더 비빌 살 수 있대. 그러니까 너무 청결하고 이래가지고. 난 이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맛있어. 이거 사야 돼. 아 진짜 사야겠다. 중립해야겠다. 아 그리고 이거 이제 김치 참고로 오늘 오픈합니다. 선착순으로 커피 통삼겹 증정. 그거 먹었던 거야? 어 20명. 근데 지금 직원들도 다 그거 한다고. 아 진짜요? 지금 치열해요. 7개예요? 네, 형님도 할 거예요? 저도 하고 세중님하고 형준님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 거의 다 할 세중도 할 거야? 아 나 김치 할 거야. 여기다가 밥 비벼가지고 계란 그냥 올려서 먹어. 맞아.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 새끼 존나 성의 먹어. 왜? 너무 뭐냐. 짜장면 고기 국물이 하면서 진짜 내가 언제 짬바게티 끓여 먹어. 근데 피디들이 우리 음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계속 보잖아.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야. 우리 저번에 조조칼국수 편집하다가 먹고 싶어서 가서 먹고 왔어. 갑자기 엄청 가더라니까. 나도 먹었어. 여러분 김치 맛이 어때요? 파김치 진짜 맛있어요. 파김치를 진짜 사세요. 사람들 맛있어. 파김치 진짜 맛있어요. 닭파이크랑? 영성님 김치 안 사세요? 네 저는 부모님이 김장을 항상 해주세요. 안 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전 고기 달려고요. 아, 장김은 어쩔 수 없긴 해. 그래요? 나도 우리 장모님이 애기야 무섭다. 애기야 나와.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기동님이 장모님 김치 짜다는데요? 아니야 우리 장모님 김치가 최고야. 너 짰지? 영상 다 보신단 말이야. 딴 거 아니 맛있... 우리 엄마랑 우리 이모가 짠 건가 이거. 아 그래? 어쩐지 좀 짜더라. 금방 먹어요? 진짜요? 응. 아니.
일주일. 네? 일주일 내내 김치 먹어요. 아니 김치는 먹어야 돼. 저는 김치 살라고요? 네. 8시에 그거 알죠? 선착순. 방금 아 보고 있었구나.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제가 영상을 네. 쓱 봤는데 네. 제가 실제로 갈비를 먹어서 알거든요. 영상에서 많이 안 나왔어 갈비가. 아 맞아 맞아. 갈비가 네. 진짜 맛돌입니다 여러분. 아, 파김치 살 거예요 저는. 짜파게티랑 먹으려고. 혹시 나 지금 켜놔야겠다. 선착순에 들면 이제 고기 준다 그래갖고. 김치 사실 분. 저요. 살 거예요? 8시에 15분 나왔. 고기 받아야죠. 미리상 선착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내가 김치를 사요. 그리고 바로 갈비를 사요. 다른 계정 두 개로. 네. 바비큐가 두 개 오는 건가요? 아니죠. 왜요? 왜요? 아니 나 컴퓨터 두 개 켜놓고 띡띡 하면 되지. 우리 선착순 보통 5초에 끊겨요. 와 진짜 빠르다. 아니 거의 티켓팅인데? 재승님 그냥 재승님은 사도 뺄게요. 제가 그냥 괘씸해서. 걸어놨어요? 지금 영상이 업로드. 핸드폰으로 할 거예요? 아 컴퓨터로 할 거예요? 아, 저 세팅해놨잖아요. 아 그럼 자리에서 해요. 2분 남았다. 아 그럼 알람 맞췄어. 너무 차요? 네. 경쟁 성재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아니 진짜 몰라 몰라. 나 꺼졌어. 잠깐만. 아니 말이 돼? 어, 저 했어요. 어, 빠르다. 아니 네이버 시기까지 한 거지 빠른 게. 아니 왜? 나이스 나. 아, 했어요? 부산이 뭐 되게 빠르시네. 아, 나 구매가 안 돼. 샀어요, 재승님? 저 나 샀는데. 아 샀어요? 네. 끝났어요? 재승님 혹시 아직 없었어요? 네, 저 없었어요. 죽어요. 진짜 빨리 끝났다. 안 사이즈. 아저씨 우리 딸 때문에 안 사 어떡해. 1초에 몇 초예요? 1초? 0초. 1초 맞아요? 1초. 0초? 1초에 뒤에 빠져서. 사실은 직원들은 모르고 있지만 선착순 이벤트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뺄 거예요. 제가 그냥 명단 보낼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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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뺄 거예요. 사은품 삼겹살 있잖아요. 저 회사에서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주려고. 구매하는 직원들한테. 어? 넌 좀 짜져. 아니요 저도 에휴 이런 회사가 다 어디 있습니까? 저거 다 개인들이 챙겨주고. 아니요 직원들까지 챙기는 진짜요. 아 아니 또 내가 또 이거 민심 다 빨아가네. 아, 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의리의 컨텐츠 팀. 자 김치 시키신 분들 선착순에서 뺀 거 알아요? 우리 피디들은 뺐어요. 대신 저희가 이제 회사에 사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 더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거 그냥 만지면 모르는 거 같아. 오, 감사합니다. 언니 미스 봐요. 감사합니다. 또, 미치네. 감사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PD들이 들리면 뺄 겁니다. 아, 시청자분들 혜택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오늘은 김치 먹방 해보도록 하겠고요. 겉절이 말고 좀 이런 걸로 쳐보는데 토실토실한 맛이네요. 아 김치 개맛있다. 제열준마는 고기를 세 개씩 먹거든. 좀 제열준마 잘 한번 해볼게요. 정말? 응? 100kg 되는 게 쉬운 일 아니야. 맛이 괜찮다. 맛이 괜찮아. 좋아, 좋아. 맛있어? 저거 먹어봐. 맵찔이. 저기 쿠팡에서 엄청 팔려.
어, 젓가락질 자세가 뭐래, 정석이 나네? 정색 정석 뭐래서? 맛있지? 아,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이 갈비가 진짜 맛있더라고. 어때? 짜파게티 매출도 같이 올라갔어? 이게 양념이 진짜 찐이야. 원래 마더문데서 시키면 양념 겉에만 묻어 있고 없거든. 이게 지금 파김치가 딱 3일 됐거든. 딱 맛있을 때네. 살짝 익어가지고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도 맛있는 거. 나 좀 이거 맛있어. 나 이건 거 좋아했어. 오. 야 진짜 셰프 일자 진짜 밥도둑이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